아,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산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미국 경제 시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의 큰 뉴스를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뉴스는, 가장 큰 뉴스는 제가 생각해 가장 큰 뉴스는 철도 노조와 철도 회사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철도 노조와 철도 회사 간에 지금 현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철도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이 사실상 인플레이션과 맞춰가지 못한다면서 더 좋은 대우를 바라면서 파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지금 당장 노조와 지금 현재 회사 사이에서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안에서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이 노조에게 지금 너희가 요 정도만 받고 해결해주면 어떠냐, 회사한테도 너도 적당히 양보해서 임금을 이만큼 정도 상승해주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제안서를 양쪽에 건넸는데요. 철도 회사 쪽에서는 동의를 했지만 철도 노조에서는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철도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합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의외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육로에 수송을 담당하는 것은 트럭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게 아니라 철도가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합니다. 철도는 사실상 대량 수송에 특화되어 있는 운송수단 중 하나인데요. 결국 공장으로 향하는 더 많은 물품들을 운송하기 위해서 혹은 공장에서 공장으로 떠나는 공장에서 소매점으로 떠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운송하기 위해서 트럭보다는 의외로 철도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물품들이 사실상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위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수송이 느려지면서 육로수송이 느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끼어들었지만 여기서 만약에 회사 편을 들어줘서 바이든 노조한테 야, 니네 맘대로 하지 말고 파업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면 결국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노조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노조가 파업을 하도록 지지를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최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중재안을 내는 게 주요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 중재안에 관해서 노조 12개 중 네 군데의 노조만 사실상 찬성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8개는 찬성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오늘 악재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세 번째로 큰 노조가, 미국 철도회사 중세 번째로 큰 노조가, 야, 우리는 이 제안서로는 안 된다. 더 많은 임금 상승을 원한다. 더 좋은 대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상 파업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파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번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회사들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인데, 과연 다른 회사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많은 미국인들의 주목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첫 번째 뉴스인데 결국 이것은 악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미 처음 1부에서 다뤄드렸지만 새로운 반도체 관련한 수출 법안이 여러분들 추가가 됐어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정부에서 허락한 회사한테만 칩 회사들이 칩을 팔수 있게 해주겠다. 특히 중국 관련해서 너희들이 지금 칩을 수출하는 회사가 지금 우리한테서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는 법안인데, 결국 이 법안의 내용은 정부에서 허락하는 애한테만 팔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결국에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중국의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경제 성장이 지금 최대 미국 바로 턱밑같이 어느 정도 쫓아온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계속해서 칩 수출이 사실상 미사일에도 사용되고 여러 무기에도 사용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한팔 걷어 올리고 지금 당장 수출에 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재가 사실상 뭐 별로 타격이 없다면, 회사들한테 타격이 없다면은 별일이 아니겠지만, 회사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로가 사실 일정 이상 막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섹터가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가 아마 매출에서 약 400밀리언 달러 정도를 손해볼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전체 매출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이미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 섹터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반도체 섹터만 타격을 입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상 경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에서도 반응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우리가 미국이 저렇게 우리한테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상 많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샹하이 공장을 돌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국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보복을 받지 않는다고 사실상 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뉴스들의 주목을 앞으로 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이 예전과는 다르게 비판받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부에서 다뤄주셨듯이 오늘 다이먼 JP모건의 전 CEO가 나와서 CEO가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게 경기 침체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6개월이나 9개월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식이 20%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아주 강한 발언을 한 상태인데, 정확하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국에 아주 2008년처럼 큰 경제 피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2008년과는 다르게 미국의 가계가 생각보다 좋은 상황이고 미국의 가정의 생활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큰 피해는 없을 수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본다면 심각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이 달러의 강세에 대한 영향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사실상 UN에서도 사실 연준에 대한 금리,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고를 해둔 상황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계속해서 연준을 통해서 흡수되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달러가 적은 개발도상국이나 약소국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엔이 경고를 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버냉키 의장이 노벨 학상을 받았는데, 버냉키라는 분이 전 연준 의장이신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금리로 경제 안정을 위해서 파인 튜닝을 하지 마라.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이용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아주 최대한 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연준을 비판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똑같이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고를 날려줬어요. 달러 강세의 영향은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가서 회사들의 어닝이 나올 때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금리를 조정해서는 늦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돌려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우드도 빼놓을 수 없죠. 캐시우드도 나와가지고 연준의 지연된 효과, 연준이 지금 당장 자신의 금리 인상의 효과나 긴축 정책에 대한 효과를 지금 당장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지 않고 금리를 맹인처럼 장님처럼 올리다가는 언젠가는 지금 경제가 넘어질 수 있다. 사실상 경제가 경기 침체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연준에 대한 비판 강도를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뉴스들은 여러분들과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드렸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회사들 이슈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좀 오늘 큰 뉴스가 하나가 터졌어요. 일단 리비안이라는 회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존재하는 모든 리비안 자동차에 관해서 리콜을 현재 선언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지금 리비안한테 경고를 날린 상황인데, 지금 리비안의 바퀴에 들어간 나사 중 하나가 사실상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리비안 자동차가 운전을 하다가 유니크한 상황에서 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현재 리비안이 모든 회사 차에 대해서 리콜을 선언한 상황이고, 다만 이게 차를 모든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닌 간단하게 샵으로 갖고 가면은 나사를 바꿔준다든지 어느 정도 수리에 대한 조치로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리비안의 주가가 7% 하락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뉴스에 대해서, 오늘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있을 뉴스에 대해서도 하나 좀 더 알아야 될 부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보면서 CPI 데이터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CPI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될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CPI 예상치는 현재 8.1%고요. 코어 CPI 예상치는 8.5%, 전월 CPI는 8.3%, 코어 CPI는 6.3%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현재 달러가 강세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결국 달러가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그 1달러로 할 수 있는 양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가 결국에는 9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유가가 75불을 찍으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잡히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 다시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PI가 잘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는 10월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렌트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상 진짜로 렌트비가 거래되는 방식이 아닌 여러분들이 아파트멘트를 렌트를 할 때 거래되는 렌트비를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실상 기대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렌트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경제 유튜버 유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